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한창 잘 나가던 왕웨이는 우연치 않게 조직이 룰을 어기게 되었답니다. 하일 량쉬동은 왕웨이를 보고 룰대로 손가락 하나를 자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왕웨이는 큰형님이 지시였으니 어쩔 수 없이 받으려야겠죠. 왕웨이는 고량주 한 병과 날이 시퍼렇게 선 도끼 한 자루를 챙겨갖고는 나이트의 룸으로 들어갔답니다. 뭐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자신이 손가락을 자를 수가 없었겠죠. 이 왕웨이는 갖고 온 고량주 뚜껑을 따고는 그대로 그냥 꿀꺽 꿀꺽 하고 크게 크게 마셔댑니다. 또 그리고는 노래방 음악을 그냥 귀가 째질 정도로 그냥 제일 크게 그냥 쾅쾅하게 틀어놓고는 고량주를 그냥 꿀꺽 꿀꺽 하고 계속 마셔댔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나자 이 쿵쿵하는 음악 소리와 함께 이 고량주의 힘은 이제 그의 정신 상태를 슬슬 마비시켜 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어차피 자를 거 시원시원하게 잘라버리자! 이 왕웨이는 손가락을 놓고는 이를 악물고는 이 도끼를 잡아듭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새끼 손가락을 향해 그냥 콱 하고 날리는 거죠. 이 왕웨이는 아이쿠 하고 그냥 비명 소리를 지르고는 그냥 죽겠다고 뱅글뱅글 돌았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한참을 지나고 또 진정되자 이제 떨어져 나간 그 손가락을 이 량쉬동한테 가져가면 끝이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자신이 새끼 손가락을 관찰하니 그냥 아주 작은 부분만 잘려 나갔답니다. 요 새끼 손가락이 마지막 관절도 아니고 그것이 그냥 절반만큼이나마 그냥 작게 말입니다. 량쉬동이 말대로라면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겠죠. 이어서 왕웨이는 또 도끼를 다시 잡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술도 다 깼었고 또 아까 그 아픔을 한번 느껴봤던지라 이 도끼 든 그의 오른손은 그냥 와들와들 떨기만 했답니다. 그리고는 도무지 내리찍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독한 놈이라도 자기 손가락을 연속 두 번이나 내리찍지는 못하겠죠. 에라이, 못하겠다. 도무지 못하겠다. 왕웨이는 도끼를 확 버리고는 냅다 도망쳤다고 합니다. 아니, 까지고 내가 여길 뜨면 될 게 아니야. 내 뭐 여기 아니면 갈 데 없을 것 같니? 라는 심정으로 이 조직을 떠났던 거죠. 그렇게 왕웨이는 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그마한 셋집을 막고는 숨어서 지냈답니다. 네, 그러면 이때 량쉬동 쪽은 어땠을까요? 왕웨이가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자 량쉬동은 그냥 완전 빡칩니다. 뭐야?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조직의 룰을 금방 어겨갖고 또 이제는 조직에서 마음대로 이탈까지 하니? 야야, 아이 되겠다 야. 왕웨이 이놈 당장 잡아 죽여라! 에? 그러자 다른 부하들은 당황해합니다. 그래도 한때는 제일 아끼던 부하였는데 단번에 이렇게 죽이라고 하니 당황해한 거였죠. 량쉬동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직의 룰을 어긴 놈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걸 만약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이제 룰 같은 건 뭐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을요. 내 왕후의 이놈 무조건 잡아 죽여야겠다. 이제부터 나의 조직원 전체는 코앞에 모든 일을 멈춰라. 그리고 왕후의 찾는 일에만 신경 쓰고 그놈을 내 앞에 잡아와. 내가 아주 직접 내 손으로 찍어 죽여야겠다. 라고 소리 지르며 이빨을 뿌드득뿌드득 가닫답니다. 그렇게 량쉬동 조직이 대대적으로 왕웨이를 찾아 나서자 그 소식은 왕웨이 귀에까지 들어갔답니다. 아이쿠야, 일이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돌아가는구나. 왕웨이는 느꼈답니다. 만약 길림성 안에 있으면 그 량쉬동이 소나기를 벗어나기 힘들 테고 그렇다고 또 길림성을 벗어나도 할 줄 아는 거라는 아무것도 없는 그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사실을요. 이 왕웨이는 결심하게 됩니다. 어차피 이판사판인데 마지막으로 도박을 한번 걸어보려고요. 왕웨이는 이어 한 자그마한 개인 진료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돈을 많이 찔러주고 이 마취를 한 상태서요. 글쎄 자기 왼손이 다섯 개 손가락을 모조리 잘랐다고 합니다. 네, 독하디도 독했죠.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진료소에서 그런 걸 다 해줄 수 있냐고요. 그 어두웠던 광란의 시기에는 돈만 주면 뭔든 못 해주겠나요? 더 지독한 짓거리도 다 해줄 때였습니다. 이 왕웨이는 큰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는 항아리에 이 고량주를 또 가득 붓습니다. 그리고는 그 술 안에 자신이 왼쪽 손가락 다섯 개를 그 안에다가 담그고는 뚜껑을 닫았답니다. 그리고는 오른손으로 그 항아리를 안고는 이 저벅저벅 걸어서 량쉬동한테 찾아갔답니다. 형님의
나도 모르게 일이 점점 더 커져서 미안하게 됐어. 그래서 내 왼손 손가락 다섯 개를 다 잘라왔어. 그리고 이 오른쪽 손가락은 이제 나중에 형님을 위하여 이 칼을 잡는 데 쓰고 싶은데 형님 생각은 어떠소? 왕웨이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투명한 유리 항아리를 량쉬둥 앞에 척 내놓았답니다. 그러자 그걸 본 량쉬둥도 끔찍했겠죠. 이건 내 사무실에다 척 진열해 놓으면 내 멘즈가 대충 설 것도 같구나. 그리고 왕웨이 이런 인재를 망쳐버리면 나한테도 손해겠지. 이렇게 생각한 량쉬둥은 왕웨이를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손가락들로 가득 찬 투명한 술 항아리는 그들 아지트 사무실에 내 장식품으로 척 진열해 놓았다고 합니다. 부하들한테 항상 경고하는 거죠. 누가 감히 룰을 어기면 니네 손가락이나 다리는 언젠가는 이렇게 술에 담궈져서 전시품이 된다고요. 이 일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어 량쉬둥 수하에는 각양각색의 항업이 다 있었답니다. 뭐 밥 먹는 레스토랑부터 자동차업, 그리고 술 먹고 아가씨를 노는 제일 큰 나이트에, 또 그리고 철석철석이 끝나면 시원하게 샤워할 수 있는 사우나까지. 이놈은 이렇게 이태올룸으로 그냥 모두 갖고 있었지만 사실 한 가지가 부족하였답니다. 네, 그건 바로 잠잘 수 있는 호텔이었죠. 량쉬둥이 보호비를 받아내는 대호텔은 몇 개가 되었지만 다들 눈에 안 들어왔답니다. 그의 눈에는 최고만 보였었는데 그건 바로 이 장춘 샹그릴라 그랜드 호텔이었답니다. 지금은 다른 더 좋은 호텔들이 많겠지만 그 시절에는 이 샹그릴라 호텔이 제일 최고였답니다. 량쉬둥은 특히 이 호텔이 프레지덴셜 스위트 룸에 꽂혔다고 하는데요. 매일 이 장춘시 최고급 호텔에서 그 최고급 룸에서 생활하고 이 사람들을 만나니 멘즈가 아주 제대로 섰다고 합니다. 야, 여기 좋다야. 여기를 어떻게 한번 못 먹어보겠니? 량쉬둥이 꿍꿍이를 짜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온하던 샹그릴라 호텔에 두 명이 불청객이 찾아왔답니다. 그 두 명은 호텔 레스토랑에 척 자리 잡고 앉아서 여기저기를 기우뚱기우뚱 쳐다봤답니다. 그러다 한 웨이터가 이 쟁반에 칵테일을 들고 나가는 걸 보게 되었답니다. 하! 그러자 그 둘은 당당하게 찾아가서는 그 웨이터와 대놓고 부딪힙니다. 아야 뭐야? 네 눈가리를 어디다 두고 다니니? 네 이게 얼마짜리 옷인지 아니? 그 손님은 대놓고 칵테일을 제 옷에 쳐놓고는 오히려 웨이터 보고 큰소리 치는 겁니다. 이 호텔 매니저가 다가오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게 되었죠. 무슨 일이냐고? 네 좀 맞아야 될 일이다. 그 두 손님은 다짜고짜 호텔 매니저의 귓바망이를 그냥 두 대 쫙쫙 하고 날렸답니다. 딱 봐도 시비를 걸러온 놈이었죠. 이어 몇몇 덩치 좋은 호텔이 보안들이 척 나섭니다. 어이, 니네 누구야? 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서 난리야? 그렇게 그 두 손님은 호텔 보안들한테 귓바망이를 몇 대 후려 맞고는 쫓겨나게 되는데요. 호텔 측은 그냥 그렇게 해결된 줄로만 알았겠는데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한참을 지나자 20여 명이 복면을 한 건달들이 우르르 하고 몰려들더니 그 호텔이 보안들을 그냥 몽둥이 찜질을 해줬답니다. 그중 두 명이 보안을 이 기절할 때까지 두들겨 패고는 호텔 로비까지 그냥 뚝딱뚝딱하고 다 소원을 봐줬답니다. 그리고는 또 경찰들이 오기 전에 그냥 우르르 하고 몰려나가는 거죠. 그들 모두 다 복면을 하고 있었기에 꼬투리 하나 남긴 게 없었답니다. 이 경찰들도 너무나도 방법이 없어서 다들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돌아가더랍니다. 샹그릴라 호텔 측은 그냥 그렇게 두 눈 뜨고 그냥 당할 수밖에는 없었죠. 이 호텔 측은 답답한 심정으로 이 겨우 난장판이 된 로비를 정리를 다 하였는데 말입니다. 에? 저기 뭐야? 또 한 무리 복면을 한 건달들이 우르르 몰려서 들어왔답니다. 그리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보이는 족족 때려서 부시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저번에 시간 없어서 이 손보지 못한 구석구석을 모조리 박살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 급히 불려 들어온 호텔 직원들도 다들 그냥 병원 신세를 못 벗어나게 만들었답니다. 그렇게 뚝딱뚝딱 한 바퀴 그냥 싹싹 박살내놓고는 또 아무 말도 없이 우르르 몰려나가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샹그릴라 호텔 측에서는 비상이 걸렸죠. 아니 이게 대체 누구 쪽 애들인지 몰랐으니까 말이었죠. 적어도 누구들 짓인지 알아야 뭐 타협을 하든 협상을 하든 할 게 아닙니까? 이제 호텔 직원들도 또 나왔다가 봉변을 당할까봐 출근을 거부하였답니다. 하여 너무나도 답답해 난 호텔 측은 경찰들을 매수하여 호텔에 잠복해 있게 하였답니다. 이제 쳐들어오게 되면 그냥 싸그리
잡아쳐 넣으려고 그런 거였죠. 하지만 또 그 소식은 놈들한테 전해지기라도 했는지 나타나지도 않고 조용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매복해 있었던 경찰들도 할 수 없어 철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자 또 그 경찰들이 철수한 다음에 또 기다렸다는 듯이 복면한 건달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답니다. 어이, 니네 우리 보고 싶었겠다 야. 그럼 또 어떻게 시작해보지 뭐. 야들아, 쳐라! 네, 그러자 호텔 측은 완전 멘붕이 옵니다. 이런 거머리 같은 놈들이 어디 있겠나요? 그 복면 건달들은 우르르 하고 몽둥이와 망치들을 앞장세워 쳐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때, 어이, 아구들아, 그만해라! 이 안에 우리 형님 있으니 조용하게 있다 가래. 로비에 앉아있던 몇 명의 남자가 이 위험스럽게 큰 소리 쳤답니다. 에? 뭐야? 그러자 복면 건달들은 잠깐 그쪽으로 멈춰봅니다. 어? 니 왠지 낯이 있구나. 니 누구던가? 네, 그러자 그 남자는 담배를 입에 가로물더니 이 왼손이 이 장갑을 쳐 벗습니다. 헉! 세상에! 다섯 손가락이 다 잘려나간 흉측맞은 그 문둥이 손이었죠. 네, 량시동 형님 밑에 행동대장 왕웨이다. 어때요? 이래면 되니? 어? 그러자 그 복면 건달들은 당황해합니다. 어떡하지? 이거 계속 쳐야 되나? 아니면 량시동을 맨즈를 봐서 걷어 치워야 되나? 이게 문제였죠. 이어 그들끼리 쑥덕쑥덕하고 의논하더니 그 복면 건달들은 호텔 매니저를 보고 얘기합니다. 니네 오늘 운이 아주 좋구나야. 하필이면 량시동 형님이 여기 있었으니까 말이다. 근데 너무 좋아해하지 말고 기대해라. 우리 다음번에 오면은 더 확실하게 박살내고 가겠다. 내 먼저 얘기해 둘게. 니네 이 호텔이 문을 닫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 쳐들어온다. 알았니? 야들아, 가자. 이 복면 건달들은 또 우르르 하고 몰려 나가는 겁니다. 아이고, 살았다야, 살았어. 근데 저는 말도 저거 량시동 이름만 듣고 철수하네. 이 호텔 매니저는 이 사실을 호텔 경연지 측에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그 시기에는 이런 묻지마 박살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을 시기였죠. 혹시 다른 경제 호텔들에서 뭐 고용한 깡패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시비를 걸 만한 일들은 많았을 때였답니다. 호텔 문 닫을 때까지 친다면 치는 거랍니다. 하지만 량시동 이름이 이놈들한테 먹힌다면 당연히 량시동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겠죠. 이어 샹글릴라 호텔 측 고층 간부가 친히 량시동을 찾아왔답니다. 뭐? 샹그릴라 호텔 쪽에서 사람이 왔다고? 야, 이 따홍이 아이디어야 기가 막힌다야. 그래, 간에 들여보내라. 에? 그러면 이건 또 뭔 소리였을까요? 네, 왜냐면 이 모든 거는 따홍이 머리에서 나왔으며 모두가 그들이 조작한 거였답니다. 량시동은 먼저 애들 두 명을 보내서 이 호텔과 시비를 걸고는 두 번이나 걸쳐 호텔을 박살냈었죠. 이 경찰들을 매수하여 이 매복한 것도 같은 경찰이었던 량시동의 귀에 그대로 들어간 거였답니다. 그리고 또 경찰들이 다 철수한 다음에 또 애들을 시켜서 호텔로 쳐들어가게 한 거랍니다. 그러면 이때에는 호텔 측은 완전 멘붕 상태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이때 왕웨이가 척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량시동 이름만으로 복면 건달들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자 호텔 경영진은 그냥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면 장춘이란 곳에서 장사를 하려면 이제 량시동한테 붙는 방법밖에는 더 없었으니 말입니다. 이 호텔 측은 이 현금으로 가득 찬 이 큼직한 사과 박스를 이 들고는 량시동을 찾아가서는 우리를 좀 먹어줍쇼 하고 빌고 드는 처지까지 가게 하였답니다. 네, 어이가 없죠. 그 뒤부터 전 길림성에서 제일 화려하고 이 고급스러운 샹그릴라 그랜드 호텔은 량시동이 나와바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건 흑사회들이 임자가 없는 나와바리를 이 합법적으로 차지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량시동이 제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량시동은 또 어떻게 이 샹그릴라 대호텔을 사가사가하고 갉아먹을까요? 다음 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재질!